좋네. 너무 예쁜데? 어, 여기 왜 이렇게 예뻐요? 섬이? 우와! 시뷰야, 시뷰. 전 역시 바다 사나이입니다.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트이네. 기분이 좋고. 와, 저 구름 바다에. 우와. 우리 여기 살 게 많다고. 수영장 가볼까? 좋아, 좋아. 바다에서 수영할 필요가 없네. 그래요. 이거 보려고 온 거잖아요. 물 속에 들어가서 폐활량 좀 늘려야겠다. 스노클링 하려면? 응. 아, 저희가 치앙마이에서 오늘 새벽에 끄라비로 왔어요. 끄라비 진짜 이뻐요. 저희가 방콕이랑 치앙마이 있으면서 비도 계속 오기도 했고 도시형 여행? 이 저희랑 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끄라비 오니까 텐션이 확 올라가네요. 너무 좋아. 바다도 너무 예쁘고 우린 이런 데가 맞는 거야. 저거 봐봐요. 저런 석회암 절벽이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예뻐. 일단 여기가 너무 예쁘고 날씨도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. 지금은 그래서 아오낭 비치에 가고 있습니다. 우와 예쁘다. 여기 예쁘네 오빠. 저 롱테일 보트 타고 오늘 저기나 갔다 올까? 라일레이? 라일레이 가려면 롱테일부터 타야 된다는데.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? 여기 잘 왔다. 여긴 비 안 올 것 같아. 저희 오늘 피피섬 투어 가는 날이어가지고 네. 아침 일찍 출발지에 와있어요. 클룩 이용해서 후기 제일 많은 거 이용해서 왔는데요. 네. 네, 사람들 되게 많이 오고 유명한가 봐. 네. 배들도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들어요? 네. 멀미약 먹었잖아요. 우리. 네. 멀미가 심할 수도 있대서 오빠가 멀미가 원래 좀 있어가지고 멀미약을 이번엔 먹었어요. 오케이. 여기 그냥 수영장 같아요. 호텔 수영장. 물고기도 없고. 우리가 스노클링 장비가 없어서 아래가 안 보이나? 아니야, 물고기가 아까 없다 그랬어. 볼 건 없대. 오, 근데 물 속이 맑긴 하네. 그래요? 햇빨이. 어? 쉬워요?
거기서 왔나 봐. 처음에 왔나? 수입합니까? 어, 저기도 있다. 저희 투어에서 제공되는 점심을 먹으러 왔고요. 어, 이런 소스 있었어요? 네. 하나 가져와요. 아니, 괜찮아. 양념치킨이. 아, 뭐, 사람들 많이 퍼가는 거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일단 먹어봐야겠지. 나쁘냐. 외국인들 파스타랑 치킨 많이 퍼가더라. 그냥 사실 먹을 건 없잖아. 섬 의외로 이쁘지 않아요? 어, 여기는 이뻐요. 피피 돈인데 큰 피피 섬이죠, 여기가. 피피 레가 있고 피피 돈이 있어요. 아. 피피 돈이 큰 섬. 근데 진짜 되게 예뻐. 내가 그 알아봤을 때 여기 와서 자는 사람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외국인들도. 그럴만한 것 같아. 여기 약간 서양인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. 근데 바다가 너무 길리한테 안 돼. 오빠 때문이야 다. 나를 길리를 데려가가지고. 그 저희가 아까 스노클링 하다가 상어를 봤거든요. 상어가 되게 컸어. 아, 아 다리 정도는 됐어요. 근데 무섭더라고요. 맞아. 그 걔네들이 이렇게 슉슉 하면서 좀 다가오니까 너무 무섭더라고. 아, 갑자기 덤벼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싶고.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보트로 돌아와서 상어 있다 그랬더니 막 너는 진짜 운 좋다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린 봤다고 막 운 좋은 럭키라고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럭키가. 너무 무서웠어. 맞아. 나도 상어 보고 바로 나오자 그런 거야. 리아한테 쳐가지고 돌아가자고. 그니까 나도 나가고 싶었어 상어 보니까. 오리발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쭉쭉 안 나가고. 근데 가이드 말로는 위험하지 않대요. 그래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잖아요. 우리가 이게 또 못 봐봐가지고 그래. 어, 처음 봤어. 물, 바닷속에서 상어를. 나 근데 저런 거 포항 죽도 시장에서 파는 거 본 적 있어요. 아, 그치. 저희 지금 여기 어디 무인도에다 내려놔 줬어요. 아, 여기 예쁘네. 진짜 무인도 같다, 약간 느낌이. 약간 사막 같은 느낌인가? 진짜 특이하다. 우와. 옆으로 가. 뒤로 가. 엄청 큰 거 있어요. 우와, 진짜 예쁘다, 근데. 소라게 마을이야. 트라이 해봐요, 트라이. 치킨으로 물 것 같아. 오! 트라이! 우와. 소금! 도망대. 오 마이 갓! 와우! That is fake! 진짜 무서워. 크로커다일. 난 처음에 수달 같은 건 줄 알고 봤는데 도마뱀이었어. 와, 나 수영하고 있는데 저거 있다 생각해봐요. 아, 진짜 무서워. 여기가 이제 오늘 투어 마지막이에요. 투어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? 네. 재밌었어요, 나도. 피피섬 예쁘다는 거 알 수 있었고. 피피섬 진짜 예쁘고 물도 깨끗하고. 점심은 어땠어요? 점심은 솔직히 조금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. 하랄 음식 아니면 먹을 게 없어. 근데 이제 끼니는 때울 수 있게끔 뭐 스파게티랑 닭튀김? 닭봉. 그거 좀 괜찮았어요. 닭봉 맛있었어요, 그래도. 닭봉의 그 소스. 그리고 가이드분이 되게 친절하시. 맞아. 가이드분이 친절하시더라고. 저희 여기 현지에서도 투어 알아보고 했었는데 확실히 클룩에서 하는 게 좀 편한 것 같긴 해. 맞아. 리뷰도 볼 수 있고. 리뷰도 볼 수 있고 나중에 뭐 혹시 문제 생기더라도 좀 이렇게 따질 수 있고. 그리고 우리 어느 정도 검증된 채 쓰는 것 같아가지고. 클룩에서 아마 현지 투어 운영하는 업체를 조인해가지고 하나 봐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부심 엄청 많았잖아. 그리고 후기를 달릴 거 아니까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.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그리고 오늘 태국 와서 날씨는 없었는데 오늘 다 몰아 쓴 것 같아요.
날씨가 여기 가이드분 말로는 완전 성수기 때랑 똑같은 날씨래요. 그래서 완전 럭키라고 하더라고요. 비도 안 오고 원래 계속 비 온다 그랬는데 계속 파도도 치고 지금 완전 극비수기의 운이어가지고 원래 비가 오면 멈추지 않는데요. 근데 오늘 어제도 비가 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해가 딱 떴다고 맞아. 우리 럭키라고 하더라고요. 어제 비 왔었잖아요 저녁에. 진짜 다행이에요. 낭만님께서 날씨 요정인 걸 증명하셨습니다. 내일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.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. 와 진짜 많이 와요 비. 그냥 조금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쏟아져. 그리고 비도 되게 차가워요. 어. 큰 내음 막 올라온다. 빨리 가요.